운동기간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6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근력운동을 했습니다. 과연 네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? 근육량과 근육기능검사 그리고 혈액검사를 실시했습니다. 운동 후 근육량의 증가와 함께 근육의 기능이 좋아졌습니다. 운동 전엔 잘 못하던 동작들을 빠르고 민첩하게 수행했습니다. 근육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화학적 인자, 또 근육의 질과 양, 또 지방의 양의 감소,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. 근육이 늘고 지방량이 줄면서 염증 인자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. 적게는 25%에서 많게는 66.7%까지 염증 수치들이 떨어졌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노쇠가 심해지는데 그것을 조장하는, 즉 빨리 나쁘게 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염증 수치들입니다. 그래서 본 연구에서 C반응성 단백질이 50% 이내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운동의 좋은 결과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KBS